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더불어서 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종가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2% 강보합권 수준이었고요. 네, 영국의 FTSE 지수는 0.32%, 그리고 프랑스 카크 지수는 0.62% 올랐습니다. 독일의 아디다스와 프랑스의 LVMH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각각 주가는 8.6%, 2.8% 올랐고요. 외에도 리치몬트나 에르메스 같은 명품 관련 종목들이 2~3%가량의 강세를 띄었습니다. 다만 ASML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7%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영향을 받은 기술 업종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3월 CPI가 발표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하면서 기존의 예비치와 동일한 수치가 나타났고요. 2월의 2.6%에 대비해서도 확실히 둔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원 CPI마저 2.9%로 2%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영국의 3월 CPI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2%로 시장의 전망치인 3.1%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PPI는 전망치에 부합했다는 점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덜어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월의 경상수지, 건설 생산, 그리고 신규 차량 등록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3%대 급락이 연출됐습니다. 네, WTI 시세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현재는 이 하락세에서 소폭 상승한 0.22% 오른 8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그 주간 미국 원유 재고량이 27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예상치인 140만 배럴의 2배가량의 수치였는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전략 비축률을 늘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원유 재고 발표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중동 긴장감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금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가격은 0.49% 하락하면서 현재는 2,3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와 연동되면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달러 인덱스 0.3%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 방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감사하지만 반격 방식은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금가격이 잠시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중동 전쟁에 대한 추가적인 발전 양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였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12%, S&P500은 0.58, 나스닥은 1.15, 러셀 2000은 0.99%의 하락으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인플레이션이 2%대로 하락한다는 확신을 갖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며 하지만 문제는 금리 인하가 늦어지게 되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으로 고금리로 인해 소비가 둔화될 수 있고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증시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에 다소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공개한 3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미국 10개 지역의 연방은행 관할 지역에서 소폭 혹은 다소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소비 지출은 미국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했고 자동차 구매는 일부 지역에서는 크게 증가했지만 여타 다른 지역에서는 부진한 판매 상황이 지속됐으며 주택 판매가 대부분 지역에서 강세를 지속했으며 비주택 건설은 이전 대비 변동이 없었고 상업용 부동산 임대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금융, 기초 소재가 상승했던 반면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 전반이 하락한 것을 비롯해 운송, 방위산업, 제조, 건설, 에너지, 헬스케어 등이 하락했고 오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583%, 달러 인덱스는 0.3%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라 미국의 대형은행들의 감원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최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약 2천 명의 직원을 줄였는데요. 향후 2년간 총 2만 명 규모의 감원 계획을 갖고 있는 시티는 올 1, 3기에 총 7천 명의 직원을 내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PNC 파이낸셜 등도 올 1분기 중 각각 2천여 명 규모의 감원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고금리 장기화,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순이자 마진 축소 등이 겹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자 은행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대형 투자 은행들도 직원의 규모 축소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는 각각 900명과 396명의 직원을 감원했으며 반면 신규 채용 역시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JP모건 체이스는 1사분기 중 2,000명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3배 인상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미 철강 노조의 표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란 분석인 가운데 미국이 현재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적 과세는 약 7.5%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권고한 세율은 최대 25%에 이르게 됩니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사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제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사분기 예상보다 적은 손실과 기업 여행 수요가 강하다고 밝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오늘 17.4% 폭등해 48달러 74센트에 마감되면서 동종 항공사 업체들의 주가를 일제히 동반 상승시켰습니다. 유나이티드의 1사분기 주당 손실은 15센트로 예상치였던 주당 54센트를 대폭 하회했으며 여기에는 보잉 맥스 9 항공기의 비행 중 모니터 사고로 해당 항공기의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보유한 운항 정지 기간을 감안한 약 2억 달러의 손실이 반영된 것으로 만일 이 손실이 없었다면 회사는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또한 국내 여객 매출이 2023년 1분기보다 6.6% 증가했고 국제선 매출이 16% 증가했으며 1분기 중 기업 여객 수요가 팬데믹 이전보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고 밝힌 점이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3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한 420만 건이며 이어 민간 경제기관 컨퍼런스 보드에 3월 경기 선행지수,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인 4월 필리페드 인덱스가 발표되고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엘리 파이낸셜, 블랙스톤, DR 호튼, 티코프, 코메리카 잉크, 맨파워, 마시앤 맥밀런, 스냅온 잉크, PPG 인더스트리스,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 알라스카 에어, 홈뱅크 쉐어스, 그리고 베저 미터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장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코스피는 0.98%, 1%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2,58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2,600선도 이탈한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상승폭의 50%가량을 반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형주 중심의 하락세가 펼쳐졌는데요. 실제로 시가총액 20개 종목들 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개의 플랫폼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이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저PBR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은 반대로 빨간불을 켠 채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0.03% 보합권 수준이었고요. 833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확실히 탄력이 축소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양시장 모두 장 막판에 미끄러진 데에는 ASML의 실적 발표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선물지수는 0.96%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이 이렇게 상승 출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결국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외국인 역시나 매도세를 이어나가고는 있지만 그 매도폭도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쌍끌이 매도세가 연출됐습니다. 기관이 조금 더 큰 폭으로 팔아치웠는데요. 외국인은 1,692억 원, 기관은 2,139억 원 팔자세를 보였고요. 개인 홀로 3,6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방향성이 반대였습니다. 951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02억 원, 30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도 여전히 외국인이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대형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 반도체 투톱 역시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8만전자, 18만닉스 회복에 성공했다가 이후 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단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유리기판,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재개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네, 유니셉 22%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사이맥스, GST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사이맥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관련된 모멘텀 외에도 이제 한미반도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향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YC캔 같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화요일장에서는 하락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 속도 저전력 DRAM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삼성전자의 LPDDR5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강세 흐름이 포착됐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반도체 중에서 일부 종목들은 ASML의 실적 발표 이후에 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쯤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TSMC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25%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구성 종목들 중에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4%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특히 ASML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7%가량의 급락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오늘장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시세 흐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 소비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에서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5월 1일 중국에 노동절이 있고요. 그 이전에 4월 26일부터 일본이 열흘간의 황금 연휴에 돌입하는데요. 이에 따라 관광업계가 뜨겁습니다. 레저, 여행, 면세, 카지노 전부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수출 호조까지 업은 이 화장품 업종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패션 의류 관련 종목들이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화장품 종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오가닉티 코스메틱 시가총액 굉장히 작은 종목인데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리더스 코스메틱 역시나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같이 이 화장품 대표 종목들 역시나 3%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종목들이 중국 관련된 모멘텀 외에도 이제 올 4월 들어서 미국 온라인 플랫폼 쪽으로도 수출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이제 이 인디 브랜드가 트렌드로 하나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OEM, ODM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 종목들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본느의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전망된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패션 의료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확인이 됐는데요. 네, 시사이트,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종목들이 각각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특히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는 이제 아디다스의 OEM 업체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틱톡샵이 국내에 착륙하면서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선다는 소식과 함께 이 광고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사실 한동안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던 광고주였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안고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모비데이즈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572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외에는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FSN, EM넷까지 각각 1%에서 11%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비데이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장 어떤 시세를 보일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제장 특징 섹터 3가지 전해드렸고요.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